안녕하세요. FTA 기업 지원실 홍재상 관사입니다.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A 활용 가이드 30. 18번째 주제는 누적 기준의 증빙 자료입니다.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기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협정 상대국의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다른 자료로 증빙은 불가능한가요? 누적은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채약 당사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한 요소로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 기준은 상대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인 재료 누적과 상대 당사국에서 수행된 제조 가공된 공정으로 보는 공정 누적이 존재합니다. 누적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협정별로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누적 기준의 증빙 자료로는 대부분 수입 물품에 대한 적용 대상 FTA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됩니다. 우리나라는 누적 기준의 적용을 이유로 FTA상 세율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적 기준의 적용에 증빙 자료에 대한 질의 회신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고 내용을 보면 협정상의 원산지 증명서 외에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 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정의 FTA 원산지 증명서 외에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해당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상대국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누적 기준의 증빙 자료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A 활용 가이드 30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